저희는 사이공 워터버스의 11번, 물론 12번까지 있던데 아무튼 이게 11번 종점인 종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린동 스테이션입니다. 쫓겨났고요. 사연을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요. 타고 보니까 제가 원하던 시내 도심 중심 방향, 그러니까 사이공 펄이나 혹은 박당 스테이션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왔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내에서 양극단 끝으로 가는 곳이죠. 마침 초기에 잘 아주 멋진 베트남 커플, 젊은이 커플 한 쌍이 안내를 잘 해주셔서 일단 여기 있다가 다시 타고 가면 된다고.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저와 같은 처지인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나가라더라고요. 청소하시는 모양이에요. 청소하시고 보니까 아까 지금 30분인가 그런데요. 30분? 시간이 좀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3시 30분인가 그런데 40분 돼서 다시 출발한다고 그때 다시 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. 안에 승무원 직원분들께서 그러면서 다 쫓아내셨어요. 저만 그런 건 아니고 저하고 비슷하게 여기가 어딘가 하면서 내리신 분들 제법 많아요. 여기는 린동 스테이션이고요. 호치민 도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게 사이공 워터버스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어딘지는 모르겠고요. 아무튼 이렇게 스테이션 안에 스테이션 시설 구조물들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여기 다들 기다리고 있네요. 아까 갑자기 폰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. 거의 너무 뜨거워서 앱이 너무 뜨거워서 작동 안 된다고 저절로 꺼진다 그러면서 그냥 꺼져버리더라고요. 갤럭시 S7도 아니, 7S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8, 9도 아닌데 말이죠. 물론 옛날 버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잠시 저절로 앱은 꺼지고 열을 좀 식히느라 전원도 꺼놨다가 다시 켜니까 조금 낫네요. 햇빛을 받아서 그랬던 걸까요? 아무튼 여기 잠시 린동 스테이션에 내려서 좋네요.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시골 여기는 큰 공사를 하고 있군요. 무슨 사당이나 절이나 이런 것 같은데 사람들 또 여기 사이공강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아주 재밌습니다. 옆에 지금 11시 방향에 있는 커플이 너무 친절하게, 특히 저기 남자분이 정말 친절하게 두 번, 세 번, 네 번 제가 뭘 모르고 헤맬까 싶어서 정말 친절하게 끈질기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. 영어 대학생이라 그런지 영어도 아주 잘했고요. 개인적으로 녹화 안 할 때는 영어를 잘하는데 이렇게 비디오 켜고 놓으면은 영어도 잘 안 나와요. 실력 없는 제 자신을 탓해야 되겠죠.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하늘은 지나치게 맑군요. 꽃들도 신기한 꽃들도 많고 이건 뭐죠? 무슨 꽃일까? 독특한 꽃들, 식물들이 많네요. 그리고 사이공강 옆에 저기 너머에는 낚시하는 아저씨들도 계시고요. 하늘 구름이 잔뜩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또 그렇게 이제 새로 타는 모양입니다. 올라타야죠. 이분도 이렇게 저한테 안내를 해주셨던 이 커플분도 타는군요. 나도 타야지. 줄을 서야 되는 모양입니다. 줄 서서.
올라가서 더 좋은 자리 잡아야죠. 창가, 그늘 창가 짓는 곳으로.